영원한 수행자이자 예술가로서 거침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설악 무산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무산 문화대상. 그 첫 번째 수상자들이 연단 위에 섰습니다. 설악 만해사상 실천위원회는 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1회 무산 문화대상 시상식을 열고 문태준 시인과 박찬욱 감독, 예수의 소와 수녀회 등의 상을 수여했습니다. 시를 통해 불교적 세계를 드러내는 작업에 천착해온 BBS PD 문태준 시인은 시를 열심히 쓰며 살라는 격려와 당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별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렇게 막국수, 맛있는 막국수를 한 그릇 사주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상을 받으면서 다시 또 그날 생각이 나는데 오늘 또 스님께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오늘 또 다녀가시는구나. 그렇지만 세계적인 영화감독으로 손꼽히는 박찬욱 감독은 생전 자유인으로 살며 종교와 이념의 벽을 허물고자 했던 무산 조연 스님과 같이 도덕과 딜레마 상황 등 벽을 넘어서는 질문을 던져놓고 관객이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 작업이라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교와의 인연에 대해 불교 미술에 관심이 크다며 기회만 있으면 절과 폐사지를 다니고 기록하는 것이 취미 생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영화를 다 봤는데 초기 불교에 그 관심이 많으냐, 그 많은 독서를 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는데 묘하게 그런 사람이 만든 영화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직도 7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장애인과 노숙인 등 일반 병원마저 외면하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봉사해온 예수의 소와 수녀회는 종교를 떠나 울타리 없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무산 문화대상의 목적인 상생과 화합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보면 누구라도 그분을 돌보아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자비심인데 그게 사랑의 행위로 봉사활동으로 저희는 그냥 밥 먹듯이 삶으로 살았는데 이 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참 죄송한 마음 더 많은데. 무산문화대상은 한국문학과 예술 발전을 선도하고 우리 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실천해온 이들의 업적을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공고를 통해 문학예술 사회봉사 분야에서 추천 후보를 받았고 각 분야 5면씩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쳤습니다. 수상자들에겐 상금 1억 원과 함께 무산 스님의 생전 모습, 순금으로 조성된 봉정암 진신사리 부도탑 조형물이 조성된 상패가 지급됐습니다. 첫 발을 뗀 무산문화대상은 스님의 예술혼과 상생화합 정신을 오롯이 담아 명성 있고 권위 있는 상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